안녕하세요. 명쾌한 게임 정보 정리 더크TV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디아블로4S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2022년 제1분기 디아블로4 분기별 개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에선 디아블로4의 각종 배경 아트와 그에 적용된 그래픽과 광원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와 함께 몇 가지 지역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영상과 이미지로 공개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영상의 촬영 환경이 고르지 못해 화질이라든가 프레임이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뭐 그래도 이렇게 이미지로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 발자국이 보인다던가 유적지 바닥에 세밀한 각인들을 한땀 한땀 박아놓는 등 진짜 맵 디테일 하나만큼은 정말 변태같이 깎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장르도 아니고 탑뷰 핵앤슬래시 장르라는 것을 감안하자면요. 하지만 이것조차 아직 완성된 버전은 아니라고 하니 정말 최종본은 어떨지 현재로서는 감도 오지 않네요. 어쨌든 이미 이것만 해도 2019년 최초 공개 버전과 비교해보자면 정말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이기 때문에 확실히 출시일이 늦는 만큼 그래픽만큼은 시대에 맞춰 계속해서 최신화하여 출시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이번 소식을 보다 세밀하게 뜯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그들은 이번 디아블로4의 배경 설정에 중심축으로 옛 거장과 다시 어둠으로 라는 핵심 키워드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 그대로 초기 디아블로1의 감성이었던 중세 고딕 다크 판타지의 느낌을 살린다는 것이죠. 덕분에 디아블로4의 배경은 기존작들보다 훨씬 어둡고 현실적인 분위기로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에서 그 분위기를 더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세계 속에서 방문할 수 있는 몇몇 작은 여관 같은 곳은 이 어둡고 위험한 세상 속에 그나마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처럼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설계했다고 해요. 또한 이번 디아블로4에선 레저렉션에서도 사용된 물리기반 렌더링에 사실적인 광원 기술이 적용되어 그림자와 광원 효과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디아블로4의 광원은 단순히 정적으로 일괄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광원과 안개 그리고 태양광에 따라 그림자가 옅어지고 퍼지기도 하는 등 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디아블로4의 오픈월드는 실시간으로 살아 움직이며 비가 내리면 지면에 물이 고이고 여기에 발자국이 생기기도 하는 등 다섯 개의 큰 지역으로 나누어진 성역 동부의 모습을 아주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번 소식에선 그러한 어두운 컨셉이 극대화되는 던전의 모습 역시 공개되었는데요. 현재 디아블로4의 오픈월드 상엔 150개가 넘는 던전들이 있다고 하며 이러한 던전들은 이전작들처럼 진입 시 랜덤하게 지역이 형성되는 인스턴스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작의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 방대하고 디테일한 맵을 다양하게 생성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던전의 배경을 타일 세트라는 단위로 분류하여 베이스 타일에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던전의 토대를 형성하고 이후 그 위에 각 던전마다 개성을 더할 독립적인 레이어를 배치하여 맵 생성의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맵을 타일 세트로 나눈 덕분에 서로 다른 타일 세트를 이어붙여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개의 지역이 이어지는 지역도 설계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디아블로4에선 던전도 그 내부에선 하나의 작은 오픈월드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은 평범한 지하실인 줄 알고 진입했지만 조금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하 동굴로 이어지는 다양한 컨셉의 던전들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개괄적인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이제 보다 세밀한 정보들이 공개된 6개의 지역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최초 공개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모습이 공개된 스코스글렌 지역의 한 해변가의 모습인데요. 이 지역은 내륙과 해안이 이어지는 지역이라고 하며 근처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주민들은 거친 자연을 견디기 위해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로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지어 살고 있다고 하며 이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이 시대엔 어느 지역이나 그렇듯 이들은 그저 생존하기도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렇게 다소 어수선한 어촌마을로 표현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을박 필드에는 어두운 분위기에 맞게 해초와 부패하는 시체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하며 내륙에서 해안으로 갈수록 잔디가 바람에 더 세게 휘날리는 디테일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 밖에도 이 지역엔 익사자라는 괴물 집단이 존재하며 그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존재들로 오래전에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문명의 유물들을 해변 곳곳에 흩어놓았다는 배경 설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메마른 평원에 위치한 우르베이 수도원인데요. 처음엔 메마른 평원으로 번역되었던 이 지역이 최근엔 마른 초원이라고 번역되었으나 이번엔 다시 메마른 평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공개된 우르베이 수도원은 그 메마른 평원의 황량한 벌판 위에 세워진 자카름교의 수도원이라고 하는데요. 근처에는 소금 평원이라 불리는 간헐천 지역도 존재하며 그 간헐천 지역에는 토착민들이 존재하여 적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건 예전에 먼저 공개되었던 이 메마른 평원에 서식하고 있다는 이성을 잃은 식인 야만 용사 일족일 것으로 추측되네요. 어쨌든 이 우르베이 수도원의 경우 자카름교의 건물 양식을 따라 메마른 평원의 다른 토착민들의 건축물보다는 훨씬 선명하고 세련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많은 자카름 신도들이 이 수도원으로 순례를 떠난다고 하는데 그들은 여러가지 약탈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요. 아, 그리고 게시글에선 언급되지 않았지만 영상과 이미지에선 이 메마른 평원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막풍의 마을 역시 공개되었는데요. 확실히 전작에서 거대한 번영을 누리던 인류 문명과 비교하자면 문명 자체가 상당히 태보한 느낌이며 이 지역 외에도 이 메마른 평원의 지역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지역들이 더 공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최초로 조각남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 하나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키오 바샤드라는 이름의 마을로 궁극주의 컨셉의 방비가 아주 삼엄하고 폐쇄적인 요새 같은 느낌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설산 위에 세워진 요새여서 그런지 전작의 세체론이나 철벽의 성체와 같은 느낌도 나는데 그들은 이 키오 바샤드를 생존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빽빽한 빈민가 형태의 야영지 느낌으로 설계했다고 해요. 또한 이곳은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영상에서는 키오 바샤드의 남쪽 끝부분 분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도 광원 처리가 아주 일품이었는데 여기 이 가로등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디테일부터 안개가 있으면 광원이 동쪽으로 흐려지고 은은하게 퍼지는 디테일까지 아주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곳은 이 척박한 조각남 봉우리에서도 그나마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지역으로 설계했다고 하며 조각남 봉우리의 건축 양식은 멋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다소 소박하고 투박해 보이는 목재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게 말티엘의 영혼 수확 이후 성역에서는 상류층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친 장소들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던전 지역의 배경인데요. 이곳은 타락한 고대의 사원이라고 하며 인간이 아닌 미지의 존재에 의해 형성된 듯한 원초적인 공포가 느껴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맵 곳곳에 생체의 내부와 내장과 같은 것들이 던전 표면을 뒤덮고 있는 모습인데 중간중간 거대한 촉수 같은 것들도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진짜 기괴하고 어두운 분위기 하나만큼은 잘 잡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스코스 글렌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참혹한 동굴인데요. 그냥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던전이지만 이곳은 드루이드의 비밀 매장지라고 하며 던전 곳곳에 벽화나 조형물 등 드루이드의 문화적 요소들이 잘 녹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침수된 지하인데요. 이곳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던전이며 전반부는 일반적인 지하실 같은 던전이지만 중간에서 통로를 개방하면 자연스럽게 침수된 또 다른 동굴로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타일 세트가 연결된 던전이고요. 특히나 이 던전의 경우 로프 이동 등 각종 환경 요소와 상호작용 요소와 같은 디아블로4의 기본 토대를 제작하기 위해 사용된 던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질적인 존재들이 있으며 제법 축축하고 징그러운 느낌을 주는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자, 어쨌든 이것으로 이번 디아블로4의 2022년 1분기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초창기 버전보다 그래픽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 결과물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빛나는 광원과 함께 디테일한 하루 보내세요. 뀨!